찬. 저희는 좀 걸어보려고 나왔는데 여기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까지 왔습니다. 근데 살짝 알아봤는데 평택에 11개? 11개 정도의 코스가 있다고 해요. 걷는 코스가. 근데 그 중에서 석길이라고 하는데 석길.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원효길의 시작점. 그리고 실제로 원효대사 분이 걸었던 길이라고 해서 원효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저희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오늘 평택에서 갖는 걸로 가볼까요? 안녕. 안녕. 어디죠? 산티아고 길. 평택에 있는 원효길? 네, 원효 산티아고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깨달음의 길이래요. 깨달음의 길. 여기 걸으면서 깨달음. 뭔가 깨닫는? 네, 무언가를 깨닫고. 뭘 깨닫지? 약간 고민과 걱정 그런 것들을 많이 그냥 뭔가 생각을 하기 좋은. 생각 정리하기 좋은 그런 길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 끝에 다다랐을 때 깨닫는 거지. 여태까지 여기 쭉 걸어가서 생각했던 것들.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뭐예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일도 없어지니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라고 원효대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모든 거는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지민 씨는 내년의 계획 어떤 마음을 먹고 약간 그런 건가? 살아갈 겁니까? 아 여유를 찾고 싶어요. 다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외부적인 여유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여유. 근데 보라는 진짜 평소에도 많이 걷잖아. 걷는 거 좋아하지? 맞아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 왜냐면은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바쁘지 라는 생각이 사라져. 이렇게 바쁜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아... 왜 나는 나만 생각하고 파고들려고 했던 걸까가 전부 다 깨져서 너무 개운해져.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 속에 그냥 내가 있을 뿐인데 왜 나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다 되어버리면서 Thank you.
sky, that is what you are.사람들의 단단한 착각이긴 한데 그렇게 보인다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17살 천국의 아이들 작품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을 잇고 있습니다. 친할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봐요. 아, 요새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봅니다. 응. 보고 싶지 않아도 꼭 봐야 돼요. 오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오늘도 불가항력. 봤어요. 오늘은 솔직히 하나 둘 셋 돼지고기? 너 왜 말하는 거야? 나만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진짜야? 근데 진짜야? 왜 안, 진짜야? 왜 안 바꿔? 근데 진짜야? 어. 하나, 둘, 셋, 고구마. 하나, 둘, 셋, 북극. 우와, 맞아. 하나, 둘, 셋, 물냉. 네. 아. 하나, 둘, 셋, 소금. 하나, 둘, 셋, 찍먹. 아. 전 찍먹입니다. 저는 부먹이에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저는 저는 좋았어요. 뭐 나쁠 것도 없었고 그냥 되게 편안했던 거. 당연히 침묵의 시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랑 걷다 보니까 딱히 별말을 안 해도 됐었고 별말을 해도 됐었고 그게 좋았어요. 어,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여기 평택 저기 어디예요? 저 위에가 무슨 길이에요? 그 여러분 소풍정원 소풍정원 맞아 윗길 텔레토비 동상 같은 저기 걷는 곳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저기 진짜 예쁘고 해가 저도 예쁘고 해가 지는 순간 과정 모든 게 다 예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우와 이러면서 막 사진 찍기 바쁘고 막 이랬는데 맞아. 카메라 감독이 올라오시자마자 우와 약간 평택은 정말로 지민이의 말대로 산책하면서 담소를 나누기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우면서도 약간 먼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잘 몰랐던 곳에 와가지고 너무 편한 친구랑 담소도 나누고 좋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지민 씨가 사실 사진을 여기서 잘 못 찍어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